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클래식 해가지고 어떤 뭐 특보다 블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작은 소박스부터 이게 아마 제일 큰 XX라지 제품인데요. 10697 제품이고 XX라지라고 되어 있는 레고 클래식 크리에이티브 라지 박스라는 제품입니다. 레고 아이디어가 인크리포드 있는데 그 작은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정가는 아니고요. 정가는 레고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 저기 뭐야 대형마트 가시면 84,900원이 정가인데 이거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마트나 레고 레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구입하셨다가 어떠가 팔으셔서 재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제품인데 자, 옆에 봅시다. 블록들이 색상별로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뭐 블루버스 크레인 제품들 자,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블록들 구성되어 있는 거 쫙 들어가 있고요. TV 보고 있는 가정부의 모습, 실로폰 그다음에 저 도마뱀 들어 있고요. 자, 저기 뭐 브리프네기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브리프네기 하나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면 간단한 집, 그다음에 코끼리 좀 만들 수 있고 앞에는 트랙터 커다란 거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2015년 7월 그러니까 보통 한 8월쯤에 나왔겠죠.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안에 봉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와주세요. 분홍색, 검은색, 흰색, 녹색, 초록색, 회색. 파란색, 계속 나와. 자, 잡종색, 잡종 다양한 색들. 주황색과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 아직도 남았습니다. 자, 이거 프로모션 이렇게 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설명서랑 이렇게 밑판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자, 이게 그 블록들입니다. 그 봉투에 있는 색상별로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에 그 아이디어 인클루드 되어 있는 제품들 해보시려면은 이렇게 다 섞지 마시고요. 그 색상별로 봉투를 놔두시고 하나씩 꺼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요런 작은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설명서 안쪽에 보시면 브리프네기 설명 있고 이게 제품들이 설명들이 쭉쭉 나와 있죠. 자, 요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페이지 수가 써 있는 건 그 해당 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저 컴퓨터 그림 그려 있는 거는 컴퓨터 가시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서 그거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짠짠짠짠짠 뒤쪽으로 가보시면 뭐 광고가 뭐가 있을까요? 블록들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주 다양한 색감들의 블록들이 있죠? 들어있고 자, 뭐 이건 다른 제품들 소개고요. 자, 이건 크리에이터 소개인데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 텐데요. 레고 홈페이지 가셔서 조립품 설명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요 기본적인 아까 그 책자에 들어있던 거 책자 외에 하나, 블루버스, 빌딩 사이트, 그 다음에 퍼스널 스테이션 돼 있고, 주유소, 뭐, 소파, 커피, 테이블, 그 다음에 실로폰 등을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 설명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 홈페이지에 클래식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품별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 나와 있는데, 요거, 어디 갔냐? 1069 어디 갔어?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거 따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만드셔도 되고, 여러분 뭐 굳이 저거 안 사셔도 가지고 계신 블록으로 뭐 색상이나 좀 모양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10여 가지 제품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주 작은 그냥 뭐 몬스터 트럭이라고 나왔는데 뭐 험비 뭐 그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뭐 작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피규어는 따로 안 들어있고요. 제가 그냥 심슨 가족이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 심슨 가족을 넣어서 봐봤는데 자, 강아지 한 마리 뒤에 타고 있는 거 자, 트럭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도마뱀이자 뭐 카멜레온 제품입니다. 아주 색감이 이쁘장하게 되어 있죠. 자, 발 되어 있고 아주 올라가는 것도 정교하게 되어 있고 눈도 졸린 듯한 모습에 아주 노란 색, 주황색, 빨간색, 자주색 쫙 해가지고 심슨에 있는 미니피규어 하나 올려놔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도마뱀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로폰입니다. 실로폰 뭐 그냥 단순하죠. 여기 돼 있는데 색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 얼굴 가져다가 딩동댕동 탈락 땡 치시면서 가지고 놀실 수 있는 제품 실로폰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작은 집입니다. 뒤에 나오는 제품에 그 집하고 연결된다고 돼 있고 있었는데 요거는 빛이 파라솔 뭐 그거 겠죠? 여기 누워가지고 사람이 쉬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올려버리자. 자, 여기 누워서 계세요. 근데 다리가 심슨까지 짧은 것들이 많아서 누워진 거 못하겠어. 자, 이렇게 하시고 간단한 문이 있고요. 창문 베라 저 위쪽 지붕 이쁘게 되어 있고 왠지 그 레고 크리에이터가 좀 생각나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현관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안에 이 쇼파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쇼파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쿠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허머 심슨하고 마지 심슨하고 자 TV를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자 이렇게 뭐 두 명 딱 아이고 다리가 안 끼워져
여보 누워 있을래요? 자, 요건 그냥 뭐 테이블 제품인데요. 요건 아무래도 그 리모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은 테이블 만들어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테레비하고 이제 뭐 전등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 문 입구를 통해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끼리입니다. 자, 코끼리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좀 하나로 뭉쳐진 게 아쉽긴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좀 리얼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풀을 먹고 있고 상아도 달려 있고 귀도 아주 이쁘게 달려 있는데 위에 선생님이 타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코끼리도 한 명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부터 하자. 자, 이거는 주유소입니다. 뭐 가스 주유소 뭐 같은데 여기 저 주유하는 기계 있는 것 같고 이건 아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뒤쪽에 보면 타이어 교체 서비스도 만화가게 아저씨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크리에이터 제품, 크리에이터랜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크리에이터랜드에 넣다가 스티커를 붙이든지 뭘 하겠죠. 자, 이건 이제 문 열려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뒤쪽에 보시면 뭐 작은 카운터 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공사장 기준기입니다. 공사장 기준기 해가지고 자, 여기 타워를 짓고 있는데요. 타워 위에 자, 이렇게 높은 크레인이 올라가서 물론 이제 그 아주 작게 표현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요 기준기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물건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높여 갖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저쪽 뒤쪽 가서 공사 좀 해주세요. 자,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건 이제 그 트랙터, 뭐 경운기, 뭐 트랙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밭갈고 뭐 그런 거 쓰는 건데. 자, 앞으로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그 레고 크리에이터 프로모션 보여드린 거 제품보다 좀 확장된 느낌입니다. 자, 미니피규어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여기 미니피규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바퀴 뒤에 큰 거 작은 거 되어 있는데. 자, 요런 요 모습 꽤 괜찮다. 라고요, 이게 완성도는 아마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운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블루버스입니다. 뭐 파란색 버스, 우리나라 뭐 간선버스인가 지선버스인가 해가지고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안에 뭐 미니피규어 들어갈 수 없고요. 바퀴 6개 달려서 이렇게 돼서, 자, 주유소 가서 기름 좀 넣읍시다. 너무 저 주유소가 크다 싶은 데는데, 자, 이렇게 이런 제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만드시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창작하셔서 더 멋진 것들 만드시는 게 이 제품이 그 가진 제품의 목적이고, 아마 이제 그 뭐 창작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다양하게 아이들 갖고 노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좀 저 물건이 좀 귀하기도 하고 잘 팔려서 좀 인터넷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대형마트 가시면 이 제품 아니어도 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었죠. 이건 아직 공개 안 한 제품인데요.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좀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이 박스로 되어 있어서 뭐 보관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피스가 많아서 여기 맞는 플라스틱 박스 만들기가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트 가시면 이런 것도 많이 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자, 레고 블록들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또 벌크 제품들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것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잘 감안해 보셔서 참고하셔서 잘 구입하시고, 오늘 하루도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것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어떻게 그 만드는 과정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코끼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만드시면서 코끼리 만드는 과정, 아 이게 다리고 이게 팔이고 그렇다 라고 하시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또 코끼리에 대한 정보들 다양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아 코끼리는 어떤 동물이란다, 코끼리는 너무 느리잖아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시속 5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엄청 빠른 동물이란다. 라고 알려주시면 코끼리가 그렇게 빨라요? 라고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만드는 과정도 즐길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